문을 단속해서 스님은 어디로 가자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게 날씬하든 뚱뚱하든 뭐 통통하든 이런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 다 전체가 한 몸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문단속을 자꾸 하셔야 돼. 어떤 색깔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활짝 열려 있어야 돼. 활짝 열린 색. 이 와이드가 돼.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이 철저히 문 단속을 하세요. 눈으로 보는 것도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셔야 돼요.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통통하면 통통한 대로 각자 한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각자 그 색깔 색깔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지 않아야 되냐? 치우쳐져 있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치우쳐져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반응을 하게 돼. 그 반응할 때 여러분들은 좋다도 있고 안 좋다도 생겨야 돼. 좋은 것은 계속 취하려고 한. 예. 자꾸 끌어당기니 욕심이 생긴다. 싫은 것은 자꾸 멀리하려는, 멀리하는 게 성내는 거예요. 미워하고 이렇게 멀리하는, 이거는 진심이라고 그래요. 네, 성내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문단속을 잘못하면 이게 제일 먼저 눈으로 나타나는 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보시더라도 이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준을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도 안 두셔야 된다. 그게 활짝 열린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딱 정해서 만들으셔야 돼요.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시대. www.시대에 맞게. 전체를 한 몸으로 보니 전체가 한 몸이다. 그래서 활짝 열린, 활짝 열린. 그래서 웬?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녹화가 되어 있는, 녹화가. 이게 저장되어 있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고 훌륭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활짝 열려 있어야 돼. 어떤 종교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모양이나 색깔에도 치우치지 않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길다란 이 젓가락 모양은 또 젓가락 한 용도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또 숟가락은 숟가락대로 사용하면 돼요. 어떤 것도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면 된다고 이렇게 열린 시각으로 이 눈이 잘 단속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녹화된 게 만약에 치우쳐져 있다면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멈춘다. 멈춰라. 멈추면 중지가 돼요. 어떻게 멈춰지냐면 그걸 보라고 해요. 보는 순간 멈춰집니다. 보는 순간. 어떤 것을 보는 순간, 그리고 예를 들면, 붉은색을 볼 때 나는 붉은색이 좋다면 붉은색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딱 보라는 거예요. 내가 붉은색을 좋아하는구나 하면 그 순간 탁 멈추게 돼. 그럼 중지가 돼. 그게 문 단속이에요. 문을 단속하고 모두 다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사랑해야지로 자꾸 입력하시라고. 그럼 그게 이제 녹화가 돼요. 저장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부모가 보여주고, 그러면 자라나는 자녀들은 그게 녹화가 되고. 정말 중요한